풀무원 얇은 피 꽉 찬 교장. 군만두로 먹으면 더 맛있지롱. 네, 오늘은 간식으로 먹기에도 좋고 식사 대용으로 먹기에도 좋은 만두를 가지고 왔어요. 만두 만두. 네, 풀무원에서 교자만두 신제품이 나왔더라고요. 바로 얇은 피 꽉 찬 교자. 네, 이렇게 고기 맛도 있고요. 네, 이렇게 매콤 해물 맛도 있어요. 이게 진짜 찐이에요. 완전 맛있어. 얘는 고기에 양파, 부추가 듬뿍 들어가 있고요. 얘는 돼지고기랑 오징어, 새우가 들어가 있어요. 보통 저희가 먹는 만두 같은 경우는 여기 끝에 날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날개가 없어요. 처음에는 왜 날개가 없지? 날개가 없으면 이상하지 않나 했는데 먹어보면 날개가 없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 날개 부분만 사라졌는데 밀가루 맛도 덜 나고 더 바삭바삭하고도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피가 얇은 피 교자. 피가 얇아서 진짜 맛있어요. 네, 한번 구워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고기와 매콤 해물 두 가지 맛을 한번 구워서 먹어볼게요. 오늘은 내가 군만두 요리사! 네, 얇은 피 교자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먼저 후라이팬에 기름을 둘러줘야 돼요. 전 집에 있는 해바라기 시유를 두르겠습니다. 확실히 그 날개가 없죠. 근데 이게 날개가 없어서 더 맛있어요. 네, 매콤 해물 맛도 같이 구워주겠습니다. 네, 얘도 이렇게 날개가 없으면서 엄청 속이 알차요. 고기 4개, 매콤 해물 4개. 이 정도면 성인 여자가 먹기에 적당한 양 맞겠죠? 만두, 만두, 만두. 대략 약에서 중불로 한 7, 8분간 뒤집어주면서 구워주면 돼요. 네, 이제 노릇노릇해지기 시작했어요. 완전 푸짐하네요.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되게 맛있어 보이죠? 아, 제가 생각해도 완전 잘 구운 것 같아요. 여기다 이렇게 간장이랑 같이 먹으면 완전 찐입니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무원 얇은 피 꽉 찬 교자 만두. 요새 만두는 얇피가 대세인 거 아시죠? 네, 이제 교자도 얇피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속에 내용물이 완전 꽉 찬 거 보이시죠? 진짜 맛있어요. 역시 아는 맛이라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비빔면이랑 같이 먹어도 진짜 맛있는데.
짠! 이렇게 얼음도 준비했어요. 콜라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요. 이제 매콤 해물 교자를 먹어볼게요. 얘도 얇아서 되게 맛있어요. 이게 피가 얇아서 이제 확실히 밀가루 맛이 덜 느껴지고 그 내용물이 온전히 느껴지는 느낌? 얘는 이름부터가 매콤 해물 교자잖아요. 그래서 진짜 확실히 고기보다는 좀 매운맛이 있어요. 그래서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웬만하신 분들은 다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요 풀무원 얇은 피 교자 만두 이게 야식으로도 너무 괜찮고 간식으로 먹어도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구워 먹는 것도 맛있긴 한데 에어프라이어에 돌려 먹어도 완전 맛있어요. 네, 진짜 맛있어요. 이게 피가 얇아서 그런지 재료 본연의 맛이 잘 느껴지고요. 확실히 이 날개 부분이 없어서 이제 밀가루 맛이 덜 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만두 피가 0.7m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구우면 더 맛있어요. 진짜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지희였습니다. 안녕.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 마잉!